한시대에 풍미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선수들.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춘 선수들까지. 그래서 준비했다. 탑골맨. 아, 오늘 이 유니폼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죠. 오늘 입고 온 옷이 아주 네.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아, 그냥 걸쳤어요. 2000년에 네. 이제 이탈리아를 그때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그냥 구입했습니다. 1단계 인트 주시죠. 로이킨과 동갑. 로이킨? 맨유 로이킨? 와, 몇 년? 로비 말고 로이. 70 초반인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한 선수의 생년월일을 맞춰야 하는. 자국 리그 국가대표 역대 최다 득점. 자국 리그와 와. 국가대표에서도 아직도 안 깨짐? 강력한 몸싸움. 강력한 몸싸움. 내가 그냥 뭐 로이킨하고 좀 동시대인데 자국 리그와 국가대표 최다 득점이면은 근데 이 선수 막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는데. 정답? 비에리. 땡. 그렇지. 야, 쟤 땡 하려고. 나는 생각났습니다. 알팀 예키니. 땡. 98 미국 월드컵 이제 나이지리아 첫 출전했을 때 첫 골 넣었던 바반기다 같이 뛰지 않았나요? 부산 때도 잘했잖아. 나왔을 거예요. 바반기다 16강 나왔잖아. 올라갔죠. 이탈리아한테 졌죠. 네, 알겠습니다. 몸싸움 잘하는 게 안 생겼는데? 야, 몸싸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축구가 피버노바인데? 2002년이네요. 비엘인데,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난 진짜 비엘인 줄 알았는데 강력한 몸싸움? 근데 몸싸움 하는 체격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구나. 유럽 리그인데? 동국이 형이니까. 자, 뭐라도 하나 빨리 말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울켄이랑 자국민 득점왕이랑 세 번째 힌트 뭐였지? 일단 강력한 몸싸움. 아, 또 말해줘. 엄청 세게 살아. 강몸. 득점왕이라면 이제 스트라이커고. 그냥 찾았으니까 한번 해야겠다. 정답! 리더! 네. 알쌤! 슈케르! 정답. 아씨! 야, 나 그 크로아티아 옷 입을 걸! 크로아티아의 스케르. 스케르라고 한 거 아니야? 알팀! 스케르! 스케르! 정답! 슈키르? 야, 그래서 뭐 얘가 들었잖아. 야, 아니지. 야, 뭐야? 야, 말했잖아, 얘가 답을. 오늘 솔피디가 좀 흥분을 했어요. 네. 나는 스케르 얘기했는데 정답이라 그러길래. 네. 대구 월드컵, 택시 운전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요거 정도 들었으면 또 저희가 뭐 나오지 않았을까. 유명한 선수고. 그쵸. 2002 월드컵 때 또. 3, 4위전 때. 예, 네, 최단 시간. 홍명보 당시 선수의 이제 볼을 뺏어서. 네, 그때 시작한 3, 4위전이 조금 이제 준결승에 대한 1대0 그 패배 아쉬움을 하고. 그래도 3, 4위전이라 이겨보자. 근데 시작하고, 와, 대한민국. 와, 국회의원도 한번 열기만 했었었는데 대통령하고 설전이 있으면서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던 또 슈키르 선수였는데 현재 근황에 대해서 좀 알팀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미국에서 우버 우버를 한다고 12그룹 12. 몸싸움이 좋았기 때문에 홍명보 선수의 볼을 빼앗지 않았나. 네, 권장하고 앞에서 딱 이제 버텨주는 스타일이라서 3위까지 오르면서 잘했죠. 준결승까지 네. 오르면서 굉장한 이제 돌풍을 펼쳤던 팀이기 때문에 이때 감독이 귀네슈 감독. 귀네슈 감독.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서울에 오게 되는 뭐. 그래서 오늘 우당탕탕 끝 또 무승부 이랬습니다. 저의 또 약섭한 모습. 정답 시키르 외치는 나의 모습. 미꾸라지 같았습니다. 승리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축구계의 페이커가 되고 싶은 혁혜와 그리고 그냥 알팀과 함께 저희가 오늘 특별히 해봤는데 제작진의 실수입니다. 그렇죠. 제작진의 오류예요. 네. 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탑골맨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